여기가 안방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되게 아늑해졌죠? 네. 처음에는 여기 샤시가 요 끝에서 붙박이장 있는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샤시가 있었죠? 네. 네. 지금 되게 뭔가 아늑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 침대 네. 올라가는 곳 단도 높여져 있네. 하나만 이렇게 디자인했다가 아니라 안방이 사실 좀 크죠, 옛날 아파트가. 처음에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던 게 안방이 너무 크니까 가벽을 쳐서 뒤에를 드레스룸처럼 쓰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 가구 되게 멋있죠. 이거 기성 가구입니다. 제작한 게 아니고 값도 되게 좋았어요. 기성 가구를 저희가 찾아서 이 가구와 이 기단과 이 측판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죠. 이런 식으로 기성 가구와 이 침대의 프레임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가 아니에요. 보시면 창호가 이 라인에 딱 맞아요. 자, 눈치 빠른 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죠. 큰 창호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 침대 단높임과 기성 화장대의 저 라인과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가 약간 기단으로 올라와서 누거나 쉴 수 있는 이 침대를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많이 아꼈을까요? 침대 안 샀죠? 화장대 이거 제작했으면 사실 뭐 곱하기 3은 들었을 텐데 다 아꼈죠? 창호를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이 창호 단차도 저희가 올렸거든요. 침대에 누웠을 때 외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벽을 왜 만들었느냐? 제가 발코니 편에서 말씀드렸었죠. 실외기를 감출 공간이 없어서 이 벽 뒤로는 실외기가 붙여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거죠. 진짜. 그래서 여기 침대에 누우면 되게 뒹굴뒹굴하면 밖에 아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화장대들은 특히 이런 높이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게 안방에 바로 들어왔을 때 공간이 확 열려버리면 뭔가 공격받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공간을 한 번 더 이렇게 위호해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 같아서 이런 공간적 장치를 위해서 얘가 10cm만 높아도 답답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치수를 알려드릴게요. 73cm, 15cm 정도. 그럼 이 전체 높이가 나오겠죠.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침대 매트리스 두께, 기단 높이를 고려했을 때 안정감 있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침상 밑에 깨알 콘센트 이런 거 만들어드려서 주무실 때 스탠드라든지 휴대폰 충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거죠. 되게 느낌이 부드럽지 않나요? 되게 부드럽고 아늑하고 뭔가 잠이 되게 잘 올 것 같아요, 여기서. 부부 아니시지만 누가 문 열고 들어와도 여기가 뭔가 공간이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고, 그 창을 옆으로도 줄였지만 밑에도 올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 젠다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에 젠다이가 있으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도 자명용 시계나 커피잔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시면 되도록. 이 매트리스가 저희한테 주신 스펙이 25cm였어요, 또 두께가. 침대 매트리스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기단 높이, 매트리스 두께, 창호 높이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변태들이죠. 이걸 맞춰서 누워서 뒹굴거릴 때 손을 뻗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게 안정감이 있겠죠. 영상으로 얼마나 담아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요. 저희가 늘 주장하는 공간 심리학 그리고 공간적 처방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장치들이 아닐까. 기성 가구 가지고 시가 독특하게 잘 된 것 같은데 네, 네. 방에 어떤 가구 배치하는 팁이 있을까요? 기능 따라 너무 좀 다른데요. 아이고 일어서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붙박이장은 그냥 원래 깊은 그 벽에 그냥 설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얘를 뭐 꺾거나 뭐 난리를 쳐봐야 돈만 더 들지 수납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사실은 심플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안방에 꼭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랍장이나 서랍장 들어갈 여건이 안 되면은 파우더 공간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플라스틱 아니고 원목 고무나무에 도장한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제작을 맡겼다 그러면 이제 한 2-3명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좀 합리적인 계획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방에 에어컨 벽걸이형으로 달았잖아요. 요즘에 2인원으로 쓰시니까 거실에 하나 앞방에 하나 쓰시죠. 네. 에어컨 설치할 때 어떤 꿀팁을 알려주시면. 이거는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고 상가나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설명업체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앞방에 에어컨을 달려야 되는데 위치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방이 작아서 어디 달아도 무조건 시원하대요. 그리고 그게 트는 시간이 1년에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고요. 이게 기능을 고려해서 침대 가운데 난다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배관이 이렇게 노출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는 사실 되게 싫어요. 콘센트도 이게 에어컨 전용 배관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쫄대 이런 거 붙여가지고 바닥까지 전선이 노출돼야 돼요. 저희는 그런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전선 에어컨을 만들고 에어컨을 좀 측면으로 붙여놓으면 이 배관이 노출된 게 최소로 줄일 수 있겠죠. 여러분 설치하실 때도 가능하면 커튼 옆으로 최대한 붙여달라고 그러세요. 기능만 말씀하시면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안 덥습니다. 더 작은 용량도 이 방 틀어놓으면 추워서 못 자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공사를 하실 때 꼭 이 에어컨용 전용 콘센트를 상부에다 만들어 놓으시면 선이 노출되지 않아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 전선 하나라도 보이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죠. 왜냐? 다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품 따라 달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콘센트를 여기다 꽂아서 다 썼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콘센트를 안 꽂혀 있죠. 근데 여기가 작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관선에다가 같이 전선을 묻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원을 땡겨와서 메인 우리 콘센트 꽂히는 저기다가 연결한 거죠. 새로 나온 에어컨들은 이렇게 많이 작업이 된대요. 근데 사실은 제품적인 문제니까 잘 모르니까 뭔지. 그래도 저는 안전빵으로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고려되면 좋겠죠. 사실 이런 콘센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벽을 다 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에는 전선이 이렇게 매립된다고 하니 구입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이 하나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다 세팅해놓고 보니까 원래 방이 넓기도 했는데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빠리장이 하얗지 않잖아요. 하얀색이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좀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좀 따뜻해 보이려고 이 색깔을 고르긴 했는데, 보통 붙박이장 이렇게 깔끔하게 하얗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벽처럼 읽혀서 공간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색깔로 했을 때는 아 여기 가구가 들어있구나 해서 이렇게 인식적으로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쓰시면 좀 더 안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획, 스타일링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페트를 직접 윤 실장님이 짜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 치수를 미리 공지를 받아서 딱 이 라인과 맞출 수 있게, 여기 밖은 화장할 수 있는 공간, 자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침실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스타일링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 안방에 진회색 가구랑 보라색 커튼이랑 들어갔을 때 그 색상의 조화도 마음에 드는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바깥이 문에서 바로 안 보이니까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정말 편한 거예요. 침실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